Nice Game TV.알뜰장만 프로젝트 롤마켓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스 정진호고요. 저는 당근 김윤중입니다. 홀스 형이 또 늦게 왔어요. 어제 일찍 가셨잖아요. 어제 또 술 약속. 영지홀, 영원히 지각하는 홀스. 저는 어느새 고정 패널이 되고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노답.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옷이 바뀔 수 없는 이유는 간단하죠. 저도 오시지만 이제 어제 방송이 끝난 게 새벽 6시였거든요 어제가 아니죠. 오늘 새벽 6시에 끝나고 숙소 들어와서 자다가 머리는 감았습니다. 감고 이거는 왁스를 다시 바른 거고. 예. 빗돌도 3일째인가 4일째인가요? 저도 지금 옷이 3일째인가 4일째인가. 그렇고. 저는 그래도 중간에 수요일이 끼어 있어서 수요일이 좀 여유가 있고요. 아, 그러네. 네. 저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하면은 수요일에 집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요일에 목요일에 출근하면은 토요일에 집에 들어가고. 저도 한번 가긴 갔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홀성이 올 때까지 둘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할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또 놀래킬 엄청난 챔피들이 놀라운 가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화면 돌려주시고요. 뿅. 여러분들 일단은 그 리그브랜드 글 들어가셔서 첫 화면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상점 둘러보기 가셔서 챔피언 여기서 그냥 챔피언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여러 가지 공지 사항들 챔피언 들어가셔서 할인 중 누르시면 짜잔 오늘 비교적 주류 챔프들이 비교적 수준이 아니라 거의 와, 주류 뭐 밴도 되는 챔프들 그렇죠. 일단 블리츠 코그모 특패입니다. 어놀토 판테온 스킨은 스킨도 뭐 오늘 할인하더라고요. 네. 어놀토 판테온 출연 안 하시나요? 특별히 이게 뭐 출연하는데 저는 뭐 특별히 이거를 뭐 하고 싶진 않고. 그럼 오늘 코그모 누가 하시나요? 코그모 아마 그냥 이거 저는 블리츠만 하고요. 나머지 네. 다 홀스 시키려고요. 홀스한테 짬처리. 예. 예. 그렇게 향할 때 심해어 코그모 스킨이 세일 중이거든요. 그것도 구매 시키죠. 아니 뭐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저도 구매 당하기 때문에. 블리츠 클래그부터 치고 빠지면 되잖아. 아니 아니 블리츠 클래그부터 야 이거 꺼내지 마. 지켜보도록 하겠다. 씨야 IP 안 보이냐? 이것도 어제 좀 내가 벌어놓은 거야. 씨 IP는 금방 모이잖아요 하다 보면. 뭘 금방 모여 17,000급 야 17,000 IP 모으려면 씨. 부스터 지르고 하면 금방 모아요. 너나 질러. 네 알겠습니다. 블리츠 클래그입니다. 블리츠 클래그는 워낙 주류라 이거는 뉴메타에서 이미 한번 우리 소장님이 보여주셨던 챔프예요. 그렇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력이 매우 높지만 실제로 스킬들이 기가 막힙니다. 마나 보호막 체력이 20% 이하로 내려가면 마나 보호막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10초 동안 유지돼요. 1분에 한 번씩 이걸로 역관광이 돼요. 이게 똥사기 스킬이죠. 진짜 블리츠 클랜드 사기 스킬. 체력 없는 줄 알고 막타 때렸는데 갑자기 띵 딩. 라인전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유명한 영상도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말아보거든. 블리츠로 고정 만화 룬에 다 받고, 1레벨에 사파이어 수정 낀 다음에, 막 상대 타워 쪽에 가서 일부러 막 춤추고 맞아줘요. 그러다가 막 죽을 것처럼 도망가다가 타워 쪽으로 만화실드 발동하면서 역그랩으로 잡는 유명한 UCC가 또 있습니다. 네, 별로 유명한 것 같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데요? 아, 진짜 몰라요? 로켓손입니다. 끌어온 거예요. 아, 이거죠? 끌어와요, 그냥. 남자라면 빙뽕자 이거 폭주입니다. 로켓센에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블리츠가 이게 매너를 합니다. 또 팔을 올릴 때 중요 부위를 왼손으로 이렇게 가려주면서 혹시 여러분의 좀 안구를 테러할 수 있는 부분을 막아주는 가슴인데요? 그러네요. 가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자한테는 중요하죠. 저는 결을 가리는 줄 알고 알겠습니다. 예. 폭주입니다. 이속과 공속이 향상됩니다. W스킬 그렇습니다. 뭐 갑작스런 로켓손 각을 만들 때 유용한 그렇죠 사기 스킬 고 거기가 좀 느려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하고 네 많이 느리네요. 예, 네. 이 속과 공속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없네. 딱 봐도 네. 저거를 저렇게 로딩 했어요. 단순 주먹입니다. 이거 쓰고 한 대 때리면 공중으로 빵 뛰어요. 거기다가 데미지가 이걸 때릴 때 두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난 데미지 딜링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AD 블리츠도 가능합니다. 네. 추천하지 않아요. 로켓은 땡기고 E 쓰고 띄우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콤보예요. 그리고 Q 쓰고 이 정전기장을 쓰고 야, 이 궁극이 또 사기죠. 이게 침묵 게다가 마법 피해를 입히는데 딱 봐도 세 보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거를 쓰기만 해도 자동으로 막 지지직거려요 중간에. 그렇죠. 그래서 원딜 몰래 시스 스틸하기 굉장히 좋고요. 그렇습니다. 바론을 깨우거나 용을 깨우는 용도로도 쓰여지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당기고 궁 쓰고 강철 주먹으로 빵 띄우는 그게 사실은 제일 무난한 궁극 콤보죠. 침묵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광역 침묵. 그렇죠. 쿨타임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랭겜으로 합니다. 오 그냥 해요. 저는 뭐 없습니다. 오 그냥 하는 거 이제 뭐 필요 나 몰라 이제. 랭겜에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블리츠가 사기 챔프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막 코그모나 특패였으면은 랭겜으로 못해요. 미드나 원딜 달라고 그러면 이쪽 그럴 수 있는데 서포트는 사실 뭐 달라고 하면 대부분 수긍하니까. 하지만 뭐 정글 블리츠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배는 거의 글쎄 제 구간에서는 블리츠 배는 흔하지 않은데 10판 하면 한 판 정도 배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없었어요. 밴다 하면 닷지 하면 되죠? 아니요 닷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랭킹 왜 닷지를 해요? 밴다 하면? 밴다 하면 코그모 하죠 뭐. 진짜? 예. 진짜? 예. 닷지 진짜? 아 닷지는 아니죠. 닷지는 30분 동안 그럼 게임 못 하는데. 다른 아이디로 하면 되죠?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저는 시청자분들 기만하지 않습니다. 기만해. 블리츠 보여주는 게 기만하는 블리츠 사기 챔프라고 하는 게 기만하는 거야. 사기잖아. 어 블리츠 사기잖아. 어, 블리츠 사기예요. 블리츠는 사기입니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서포트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서포트 부탁드립니다. 네, 4픽도 좀 이상하고 미드마이 미드탈론 정글리신 정글샤코로 캐리해볼게요. 제가 서포트하면 안될까요? 아니 왜 여러분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될 놈은 뭐래도 안된다. 제가 서포트하면 안될까요? 왜 이픽이 서포트시네 뜬금. 아 왜 뜬금이야 이거 왜 왜 저기요 왜 서포트 하시려고요? 굳이? 굳이? 아 제가 하면 안돼요? 하면 안될까요? 안될까요? 안 될 놈은 뭐래도 안 된다. 좀 그런데. 그렇게 말 자신감 있게 말해야지. 자신 있습니다. 블리츠, 아, 저 블리츠 장인님. 저 부탁드려요. 아, 이렇게 약하게 해. 좀 세게 해야지. 아, 왜 이렇게 세게 해. 비매너 같잖아. 뭐 비매너예요. 그런 급하게 코그모로. 코그모로 이픽을 멘붕시키는. 무슨 소리야. 나 코그모 괜찮아. 진짜로? 예. 저 옆에서 막 알려줘요 말아요. 알아서 할 거예요. 아 제가 저 한 번만 서포트 안 될까요? 심지어 블리츠 크랭크 배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안 되면 뭐 코그모 하죠 뭐. 어때 옆에서 알려줘요 말아요. 확실히 말하세요.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어 블리츠 가져갔어 심지어. 코그모 하세요. 두 번 하세요. AD 원딜 할게요. 빨리 말해.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애들이. 전 원딜이요. 그럼 상태. 네, 원딜 할게요. 원딜이요. 진짜 여러분 안 될 놈은 뭐래도 안 되네요, 진짜. 아, 나 블리츠 룸까지 슈퍼 어제 사는 거 쓰려고. 하이브리드? 슈퍼 서폿 룸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슈퍼 서폿 룸 한번. 슈퍼 서폿 룸 별거 없어요, 이거. 슈퍼 서폿. 이거 있습니다. 방관과 마관이 동시에 들어있는. 엄청난 룸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코그모 만화가 많이 필요한가요? 만화를 좀 찍어줘야 되나? 20일 연구로 가야 되나? 대충 특성은 힘들죠. 그러면 이게 낫죠? 네, 방어 쪽 찍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상대 챔프 보고 방어력 빼고 마방을 좀 찍고요. 마방? 네, 방어력이 낫죠. 라인전에서는 서포트 마뎀이 주딜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본 라인전 자체가 미스포춘이라 방어력 나쁘지 않습니다. 코그모 코그모 코그로 쳐도 나오네요? 신기하다. 코따만 쳐도 나와요. 아니 근데 코구로 쳤는데 나오잖아요. 코그모야 그럼? 금호예요. 금호야? 코그모구나?
단군 같은 분들을 위해 코 구우머로 쳐도 해놓은 친절한 라이언. 칼픽. 윤호만 해주면 돼요. 에 뭐야? 룬은 뭐예요? AD 룬. 고정 AD. 고정 AD 그냥? 네. 치명 다 하나 찍혀 있는. 오. 정화부 정화가 나으려나 보호막이 나으려나? 정화가 낫죠 지금은. 정화? 굳이 여기서 슬로우 걸릴 게 없는데 나 하나 보고 정화가 없어도 되면은 보호막을 찍겠습니다. 보호막 잘 써요? 네. 나쁘지 않아요. 정말? 네네. 보호막이 좀 쓰기 어려운 스킬이라서. 아니 뭐 보호막이 어려운 뭐 정화도 못 쓰는 거지 뭐. 아니 정화는 현정화? 그냥 CC 왔을 때 지우면 되잖아요. 코리아? 베드나? 보호막은 지속 시간이 2초밖에 안 돼가지고 타이밍 노려서 써야 되거든요. 단군형 왜 코구모를 덜덜? 아 정화를 들어야겠네. 아무거나 있으니까. 네. 코구모는 과학입니다. 랭게임에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걸렸다.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무시 딴 척 딴 거 하는 척 페이스북 하는 척. 아니 굳이 뭐 여기서 제가 코구모 말고 코구모 스킨이 없죠 저는. 코구모를 어제 샀어요. 처음 샀어요. 스킨 하나 사세요. 아니 지금 뭐 아니야 왜요? 아니요 글쎄요. 추천 아니 사지 말게 아니, 그냥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아니 예. 개인적으로는 사자충 코구모가 예 이름값을 하는 것 같고 좀 네. RP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라기 코구모도 추천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보통 이즈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즈 몬스트거든요. 네. 승률이 50%가 높고 나쁘지 않습니다. 오 단지 리얼. 사실 이럴 때는 코구모보다 아니 코구모가 최고죠. 네. 오 쟤네 막 2중 3중 수합을 해요. 무섭네요. 무서운데? 코구모 일단 뭐 코구모와 블리츠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시간. 아 근데 생존기가 진짜 딱 예상이 없는... 되네요 시나리오가. 이게 생존기가 없는 내 옆에서 뭐라고 안 할게. 원딜이라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생존기가 없는 원딜이라 코구마가 블리츠한테 좀 힘들 수 있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조언을 해드려야 말아요 그거부터 확실하게 적당히 딱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적당히 해주세요. 적당히 적당히 하면은 내가 열불나서 안 되겠다. 아 내가 코구모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그럼 다 말해드리니까는 말해드리는 대로 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네, 순간순간 판단은 솔직히 아 그런 건 뭐 그런 건 아이템들이나 그렇죠, 이런 거 가지고 알려주세요. 그렇죠. 아 네, 이즈리언이나 이런 건 잘하는데 아, 오다리 냄새 네, 코구모는 잘 못해요. 저희 사무실에 또 시청자분께서 쫄쫄이랑 오다리 그다음에 막 그런 PC방 먹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내주셨어요. 굉장히 줌박스를. 감사하시네요. 본격 낮게임 PC방이 완성됐습니다. 분이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탈진은 둘이나 있어요. 바텀 라인이 날 죽이려고 아주. 아니 근데 탈진 자체가 코구모한테 막 그렇게 라인전에서 위협적인 스킬은 아니고 어차피 정화가 있으니까 저거까지는 괜찮아요. 왜 굳이 서포트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아. 서포트 잘 하시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차피 상대가 먼저 블리츠를 가져가서. 네. 지금 자막이 할인 챔프 코구모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에 블리츠로 그냥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너 나 무시하냐? 야, 나 무시하지 마. 근데 딱 말씀드리면 코구모 태어나서 처음 해봅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원딜 중에 제가 한번 그레이브즈 이즈리얼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원딜. 알겠습니다. 처음 해봐요 코구모. 스킬은 진짜. 뭐를 선마스터 하고 싶으세요? 스킬도 몰라요 잘. 잠깐만 이제 보고. 네 알겠습니다. 스킬을 몰라서 진짜 네. 몰라요 코구모 스킬. 원래는 보통 이제 W. 아 이거 홀수 스킬라 그랬는데. 원래 W 선마를 많이 하거든요. 네, CS 먹기 힘들고 못하겠으면은 2선마에서 2로 CS 먹는 것도 방법입니다. 오프님이 어디 가셨죠?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불안하게 오프님이 어디 가셨죠? 아까 전적 검색해보고 나간 거죠. 왜? 아까 불안했잖아. 차라리 이제하지. 오피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나한테. 저는 존중합니다. 제 위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할 말이 없어요. 나보다 어쨌든 레이팅 높은 사람들이니까. 아래 있는 분들은. 다만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할 자격이 없죠. 오, 철저한 레이팅 그럼요. 우선주의. 물론 근데 게임에서 싸면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지. 그러니까 근데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나한테 막 뭐라 그거 왜 했어요?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그렇죠. 의외로 캐리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기 챔프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 해봅니다. 태어나서. 불안하네요, 저도. 코구모 좋습니다, 여러분. 좋죠, 물론. 굉장히 좋은 챔프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원딜 중에서도. 일단 아이템은 유령무이 가나요? 네. 유령무이도 좋고, 아니면 스태틱도 좋아요. 스태틱도. 첫 템은?
저는 개인적으로 플라스크에 그냥 물약 채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나. 네. 플라스크의 올포션. 제가 저도 자신이 그렇게, 없어서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버텨야죠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템은 지금 부식성 침. 네. 공속 10% 이거는 공속 패시브 증가에 상대 이제 저항력 낮추는 거고요. W가 이제 사거리가 늘어나고 최대 체력 비례 마법 데미지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스킬이 슬로우 장판가는 슬로우 장판이요? 네. 화이팅! 어? 제가 왔습니다. 뭐 먼저 찍어요? 어디 갔어 빅토? 아 고구모? 예. 네. 아 일단은 야 믿으냐 안 가 야. 뭐. 아, 아니네 고구마를 좀 했어. 알았어 못 찍어 못 찍어. 일단 이 W가 사거리 늘어나는 건가요? 세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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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게 사거리요? 이거 2 사거리 2. 아니지 이거는 아, 밑으로 슬로우 가는 거고. 그럼 뭐부터 찍어요? W. W요? 네. 확실해요? 네. W. 네. W 선마합니다. W가 코고모의 주 전부면 전부. 전부?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블리츠 클랭을 하려고 했는데 2픽이 서폭 간다고 해서. 지금 코고모 세일 아닌데? 코고모 세일이요. 아 그래요? 그래도 코고모를 했습니다. 블리츠도 세일인가요? 네. 특패도 세일이에요. 특패? 네. 특패 오늘 한번. 나 한판 안 해봤는데? 저도 코고모 처음 해봐요. 바꿀까 그럼? 내가 코고모 할까? 아 지금 대리예요 그럼 대리. 아. 제 아이디어. 네, 민감한 문제입니다. 랭겜? 예, 랭겜. 아, 랭겜? 아, 그러니까 블리츠 할 줄 알고 난 대리래. 이거 한 건데. 하, 영원히 고통받네요, 정말 제가. 왜 여기 있죠, 우리? 아, 이거 먹고 가려고? 레드인데. 우리 여기 있어요? 늑대를 그렇죠. 늑대 먹고 가기에는 좀 부담되기 때문에 빠지는 게. 먹고 갈 것도 아니었네요. 코고모는 상대 서폿이 뭐예요? 블리츠 클랭크요. 아 예 그러면은 난리 난 겁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근데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예. 이질이었죠. 아 미포 블리치면 라인들은 아, 그나마 탈익이 있어서 W가 그 이름이 뭐죠? 네, 생체 마법 폭격 사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블리츠의 그랩이 빠지면 바로 누르고 딜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오케이 버스 좋아요. 버스라뇨. 네. 무난하게 성장만 하려고 포션도 딱 사고요. 근데 탈의기랑 같이 있어서 좀 든든하긴 하네요. 그럼요. 네. 강 나온다. 그걸 또 끌려가는 센스. 근데 탈의기 탈의기 실수한 게 블리츠한테 스턴 넣으면 안 되죠. 그 상황에서는 미스포츠에게 스턴을 딱 넣었어야 되는데 조론 땡큐 한방 하 와드가 없어서 아 까비 집에 가야겠는데 아니 집에 안 가도 되죠 지금. 아니 상대가 블리츠 그걸 끌려가주는 게 만만치 오케이 버스 아 그거 봐 그거 하면 안 돼 안 돼요? 많아. 많아 부족하구나. 네. 그거는 도망갈 때 깔고 추격할 때 깔고 이제 슬로우 데미지도 살짝 있긴 한데 주로 이제 이기겠는데? 너끈은 버스 제대로 샀는데? 좋아요. 저기 갔어. 왜 거기 또 무리하죠? 탈의기? 탈의기 2픽인데 탈의기 약간 무리한 게 맞아요. 코그모는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그럼요. 예, 무리하면은 좀 어렵죠. 또 끌려가기 딱 좋은 사이즈. 와드 있는데 끌려가느냐 보고 있는데 끌려가느냐. 자 자! 아니. 못 가게 해버려! 그렇지! 좋아요. 말렸어. 말렸어, 이제. W. Q는. Q가 뭐지? 데미지예요. 아, 타겟팅 데미지. 그냥 데미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냥. 아, 이렇게 때리면 되는구나, 그냥. 네. 타겟팅으로 찍어서. 근데 사거리가 좀 짧아서. 적을 처치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우리 팀? 전 무난하게만 크면 되겠네요. 네, 버스 탔어요 지금. 나무가 좀 말려서. 지금 CS 23개. 미스포츠의 CS는 미스포츠 22개. 도친 게 긴. 스펠이가 빠져서. 오, 자 이제 미포에게 딜 W 쏘. 킬 딜 딜 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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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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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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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딜 아 죽었다. 거기서 아무 무가 아 오 무빙 보소 한 발에 주는 빵빵 집으로. 아니 타릭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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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잘 가요 내 소중한 타릭 행복해 버려 버려 집에 가. 아리랑 리신 있잖아요. 살 수 있어요 이거. 아니 그 집에 가서 어차피 도와줄게. 집에 갔으면 무기나 샀지. 지금 가려고요. 화를 내세요. 집에 가라 할 때 말 좀 들어. 아니 혹시나 여기 오면은 제가 딜 해줘야 되니까. 얘네가 좀 미드애들 좀 늦게 봤어요. 딜 해주러 갔으면은 아이템 못 살까요? 죽을 수도 있어. 아이템? 저 신발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무빙을 위해서. 저 신발 사요. 공도 신발? 사. 하긴 뭘 사도 지금. 맞습니다. 좋아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났습니다. 일단 그랩을 피하는 데 있어서 이속이 좀 필요하니까 흔나시 사실 좀 더 제일 땡기긴 했는데. 아! 아 흔나 살걸. 네. 사고 나서 후회하네. 네. 아. 어차피 뭐 유리하니까. 라인은 그렇게 딱. 룬은 어떻게 갔어요? 그냥 AP. AD? AD, AD. AP가 아니라 AD. 확실히 빗돌이 케이틀린으로 가는 흡혈. 아. 흡는, 흡는. 예, 네, 그것도 좀 라인, 호구먹어 같은 경우도 좀 좋을 것 같아, 초반에. 이거 완전히 이렇게 안 봐가지고 불안하게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버스를 제대로 탔기 때문에 지금. 호구모는 말뚝대를 최강자이기 때문에 공속을 요즘 추세는 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좀 공속만 빡빡 올리면 말뚝대만 하면은 말뚝대를 할 수 있는 사이즈만 각만 나오면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 버스 와드를 용쪽이나 이쪽에 와드를 너무 안 봐가지고